아니 제가 절대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미용 성형 시술 11년 차 아름쌤입니다.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외모가 참 청순미가 있으시면서도 예쁘시더라고요.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러 오셨다가 상담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그분의 태도에서 뭔가 약간 이상한 걸 좀 느꼈어요. 그분 얼굴에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점이 좋은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술을 하러 들어가서 대화를 또 계속 나눠봤는데요. 그분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저는 외모 얘기를 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병원은 외모 얘기를 하는 장소다 보니까 그런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의 외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여자분이 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또 뭐 내가 실수한 건가?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셔서 17kg이나 감량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미모의 포텐셜이 이렇게 팡 터지셨던 것 같아요. 만화 원작이고 영화로도 나왔던 미녀는 괴로워에 나왔던 그 주인공 생각이 났어요.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신 것 같아서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본인의 외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절대 예쁘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절대 예쁘지 않아요 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귀에 남아요. 세상에 외모가 많이 예쁜 사람도 있고 덜 예쁜 사람도 있지만 절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밤에 퇴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 예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예전에 제가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 외모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또 내 성격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깊은 의심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도 가끔 그런 날이 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 혼자서 된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나 스스로에 대한 또 난 부적절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감정이 또 이렇게 올라왔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날 저도 그분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어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안정감이 생기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예쁘다, 잘생겼다를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 그런 정도가 되면 진짜 성장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에게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냐 없냐 의심이 이렇게 사라지는 단계. 그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관심,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의 장애물을 넘어서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장애물이 오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외모가 큰 장애물로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물론 지금도 장애물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고요. 뭐 그럼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날은 뭐 저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남에게 쉽게 다가가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또 주저하는 날도 있고요. 조금씩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겠죠? 아로미 여러분 사 좋아합니다. 자, 이 대본은 예전에 써두었던 것인데 그 이후로 그분이 한 번 더 오셨어요. 옷도 화장도 근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오셨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과 함께 말이죠.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